6조 단경 66번째 시간입니다. 위 없는 대열반은 두루 밝고 늘 고요히 비추거늘 어리석은 범부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외도는 끊어졌다고 고집하고 소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조작이 없다고 여긴다. 이들은 모두 생각으로 헤아린 것에 속하니 62견의 뿌리이다. 헛되이 거짓 이름을 세워놓고는 어찌하여 진실한 뜻이라 여기는가? 오직 헤아림을 벗어난 사람이어야 취하고 버림없음에 통달하고 온의 법과 온 속에 있는 나와 밖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색깔의 모습과 하나하나의 소리의 모습이 한결같이 꿈이나 환상과 같음을 알아서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열반이라는 견해도 만들지 않으며 항상하다느니 무상하다느니 하는 양쪽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끊어져서 늘 온갖 경계에 응하여 육근이 작용하면서도 작용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모든 법을 분별하면서도 분별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급화가 바다 밑바닥까지 태우고 바람이 휘몰아쳐 산이 서로 부딪히더라도 참되고 변함없는 것은 정멸의 즐거움이니 열반의 모습이 이와 같다. 내가 이제 억지로 말하여 그대가 삿된 견해를 버리도록 만드니 그대가 말을 따라서 이해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위 없는 대열반은 두루 밝고 늘 고요히 비춘다. 이제 열반이다 하는 말도 열반이란 말은 이제 인도 말입니다.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니르바나라는 인도 말을 이제 한자로 쓰다 보니까 열반 이렇게 발음을 이제 그렇게 하게 됐고 사라졌다 이런 이제 이런 말인데 이제 이거를 두고 하는 말인데. 그러나 이제 역시 말이죠, 말. 이거는 실제 사라진 것도 아니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 어떤 말로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언제든지 이게 이제 이렇게 늘그 변함이 없는데 여기 대해서 사라졌다. 없어졌다 하는 그런 말을 쓰는 이유는 이거를 여기에 통하기 전에는 우리가 뭔가 있었거든. 나다 하든 마음이다 하든 뭐라든 뭐가 있다고 여겼는데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 속에 있으면은 뭐 그렇게 할 만한 게 하여튼 뭐 걸리는 게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참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운데. 뭔가 걸리는 게 있었는데, 이게 통하기 전에는. 이게 통한 뒤에는 뭐 걸리는 게 없다, 마음에. 뭐가 걸리는 게 없고, 굉장히 자유롭고, 뭐, 이렇게, 거침이 없다, 할까? 뭐, 그리끼는 게 없다, 그런 말도 했는데. 뭐, 거칠 게 없다, 그리낄 게 없다. 하여튼 뭐, 이렇게. 속이 없는 사람처럼 아무 걸리는 게 없죠. 이걸 이제 열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열반을 이제 범부는 어리석은 범부는 죽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스님들이 죽으면 열반했다 그 하거든. 그게 이제 몸이 죽는 걸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거는 뭐 잘못된 말이고 몸이 죽는 게 아니고. 이제 망상 우리가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고 보통 우리 범부 중생들이 알고 있는 게 망상입니다. 이 망상이 이제 다 쉬어지고 사라져서
뭐 나다 내 마음이다 할게 하고 막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걸 열반이다. 열반은 어쨌든 뜻이 사라졌다, 없어졌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마음 속에서 그런 망상, 어떤 걸림, 끄달림, 뭐 이거다 저거다 하고 가지고 있는 거, 머물러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졌다, 이제 그런 뜻으로 쓰는 말이에요. 하여튼 여기에 통하면은 어쨌든 뭐 자기 아무 그런 게 없어요. 뭐라고 할게 아무 뭔가가 있으면은 그게 우리가 신경이 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뭘 어떻게 왜냐하면 뭐가 있으면은 하다못해 볼펜이라도 있으면은 이걸 주머니 넣어야 되나 뭐 필통에 꽂아야 되나 책상 위에 놔야 되나 뭐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뭔가 자기가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견해라든지 뭐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게 있으면은 그런 걸 처리를 해야 되거든.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게 말하자면은 그게 경계라고 하는 거고 그게 번뇁니다. 그게 딴게 아니라 그런 게 번뇌예요. 근데 우리가 진실로 여기에 통해서면은 그렇게 뭘할게 없어. 뭐 그런 뭐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뭔가 있어야 이놈을 내가 뭘 어떻게 할 건데. 뭐 그런 게 없거든, 여기는. 그러니까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아무런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아무런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을 돌이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의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아무 뭐라가 없어 뭘 찾을 것도 없고 내가 뭐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어쨌든 아무 견해가 없거든요. 아무런 견해가 열반은 이런 거다 그런 견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열반은 뭐가 사라진 거다. 예를 들어 욕망이 사라진 것이다. 뭐 생각이 사라진 것이다. 이런 어떤 견해가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처님의 열반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없어. 막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열반은 뭔가 망상이 씌워지는 것이고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열반, 해탈, 깨달음 이다 같은 말입니다 전부가 하여튼 지금 이건데 여기에 진실로 한번 여기에 와닿아서 이렇게 쉬어지면은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 뭐 하여튼 뭐가 있으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라는 게 있으면 이놈을 다스려야 되고 조절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라고 할게 없어. 근데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게 열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는 게, 아, 이런 게 사람 마음이구나 하는 게 있으면은 그걸 계속 손을 대야 됩니다. 집에 뭐 어디 꽃이라도 한 송이 화분이라도 하나 갖다 놓으면 계속 돌봐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뭐가 있으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할게 있습니까?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열반은 바로 무위법입니다. 무위법.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자기가 한번 여기에 진실로 통해서 일이 없어지고, 뭔가 일을 할 거리가고, 막, 일거리가 사라져버리는, 일거리가 사라져버려서 아무 할 일이 없는, 이게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리석은 범부는 왜 죽음이라고 하느냐. 범부는 항상 나다, 내 마음이다, 내 생각이다, 내 가치관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가지고 있죠.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삶이고 인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면은 자기도 사라져서 인생도 사라지고 그게 이제 죽음이라고 이렇게 여길 수가 있죠. 사실상 공부에서 이제 그런 고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나라는 것을 중심에다 놓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하는 항상 그런 관점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그건 뭐 누가 뭐 설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뭐 탐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불교 교리적으로는 뭐 나라는 게 어디 있나 찾아보자 해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육체가 있지만 육체가 나냐, 육체가 나가 아니다. 뭐 느낌이 나냐, 뭐 생각이 나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탐구를 해서 결국 나가 없는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구나 하고 이해는 되겠지만 그것은 한 게 이해일 뿐인 겁니다. 이해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듣고 있다 보면은 그냥 한순간에 막 이렇게 알 수 없이 그냥 무한한 허공 속으로 막 사라진다 할까? 그냥 아무 일이 없어. 뭐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치 잠을 깨듯이 문득 이렇게 눈이 떠져서 이제 그 잠을 꿈을 깨듯이 그냥 일이 없어지는 거고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 그래 되면은 하여튼 이제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우리 경험하는 세계는 그대로 있습니다. 뭐 몸도 있고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기분도 있고 느낌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속이 없어요. 속이 마음이랄까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나라고 할 게 없고 속이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다 있는데 속이 뭐 없다고 해야 되겠지. 그게 불교식의 표현이라면 그게 어떤 거냐 만법유식 하는 겁니다. 그냥 식이라는 것은 우리 드러나 있는 다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거 우리가 아는 거 그냥 이것만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져 있을 뿐이고 뭐 그런 저렇구나 할 뿐이지 속이 아무것도 없어. 하여튼간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이 말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셔야 돼요. 경험해 보면은 그냥 일이 없고 나라 갈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저절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절로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집착을 하고 중심에 두고 살아왔던 나다, 내 인생이다는 그게 저절로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 거지 그걸 억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법문을 듣고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이쪽으로 이제 이끌려 와가지고 그놈이 사라질 그런 이제 순간들이 오거든. 그런데 아직 충분히 이 법문에 이렇게 젖어들다 할까? 이 법문의 힘을 아직 얻지 못한 입장에서는 거기서 주춤거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건 자기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반동, 반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서. 그건 아직까지 죽을 각오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절벽에 매달려 손을 놓는다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옛날 사람이 죽어야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쪽으로 끌려와서 그냥 옛날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고 저절로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것이고, 그건 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저절로 되는데, 아직 때가 되기 전에는 거기서 머뭇거리고 약간 어떤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반발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충분히 이법 속으로 들어올 아직 준비가 안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준비가 되고 죽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 바퀴 완전히 이제 탁 바뀌는 거죠. 180도 바뀌는, 이제 옛날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면은, 겉으로는 옛날 그 사람인데 내면은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항상 나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 인생 항상 그렇다면은 이속이 들어오면은 그런 게 없어요. 나라는 것도 없고 내 인생이, 내가 그런데 내 인생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허공처럼 뭐 그냥 걸리는 게 없고 끝이 없고 뭐 무한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든 일은 항상 그대로 일어나는데 속이 없다고 해요. 속이 없어요. 속은 뭐 아무것도 없이 뭐 항상 텅 비어 있다 할까? 이제 그런, 이제 그 이걸 대일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 없는 대일반은 두루 밝고 늘 고요히 비춘다 하는 게, 그렇게 늘 드러나 있다. 비춘다는 것은 이제 빛이 드러나 있다. 두루 밝고 늘 고요히 비추고 있다 하는 것은 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다. 저절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내가 찾아서 이거구나 하고 아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절로 항상 드러나 있는 거죠. 내가 찾아서 분별해서 그래 이거구나 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직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그냥 찾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고 일상생활 하는데 항상 늘 드러나 있고 늘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백입니다. 찾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항상 옛날 선생들이 얘기했잖아요. 찾으면 없는데 찾지 않으면 항상 눈앞에 있다. 그러니까 찾지 않는데 늘 눈앞에 있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찾으면 그때는 분별심이 발동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기의 분별심이 개입을 해가지고 좀 망상이죠. 망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찾으면 없는데 찾지 않으면 항상 눈앞에 있다. 이제 그게 두루 밝고 늘 고요히 비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분불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왜 나다, 내 인생이라는 게 사라지니까 그게 이제 죽음과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죠. 외도는 끊어졌다고 고집하고, 마음이 끊어졌구나, 끊어져서 사라졌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끊어진 것도 아니고 이어진 것도 아니고 원래 이런 겁니다. 원래가. 그러면 왜 우리가 뭐 끊어졌느냐, 늘 이어져 있느냐 하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하는 소리고 분별해서 하는 말이고, 분별하지 않으면 원래가 끊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원래가 그냥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아무런 뭐라고 할게 없죠. 원래가 뭐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유하다 하는 것도 방편이 말입니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여유하냐, 뭐가 항상 변함없이 있느냐 한다면은 그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을 할 수가,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근데 스스로에게는 아무리 봐도 늘 똑같은 일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고정된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햇빛에다가 들 수가 있는데, 햇빛은 계속해서 빛이 오는 거죠. 근데 늘 똑같은 햇빛이에요. 햇빛이 딱 얼어붙은 듯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새로운 빛이 나오는데, 근데 늘 똑같은 햇빛이에요. 뭐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처럼.
이것도 늘 새롭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항상 그겁니다. 항상 이거지 새로운 건 아니에요. 뭐 여기서 뭐 온갖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딱 멈춰 있는 건 아니지. 그는 늘 이렇게 살아있는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항상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여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는 이제 그런 이유가 하여튼 자기가 이렇게 직접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외도는 끊어졌다고 고집을 하고, 그러니까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집하면 그건 하나의 견해고 분별이니까 그건 외도란 말입니다. 소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조작이 없다고 여긴다. 그냥 무위법이다 하는 것도 하는 게 방편의 말인데, 그걸 또 고집을 하면은 그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끊어졌다, 무위법이다 하는 게 방편으로 할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게 바로 열반이다고 주장을 한다면은 그건 아니다. 그건 열반에 대한 한계, 상을 가지게 되니까 그건 뭐 분별이죠. 그래서 이제 소성이나 외도하고 우리가 참된 열반하고는 그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그게 분별 속에 있느냐 아니면 그 분별을 벗어났느냐 그 차이인데, 분별하니까 이제 외도라고 그러고 소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이 한장 차이의 분별을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진실로 이게 통해야 이제 그게 극복이 되는 거죠. 이들은 모두 생각으로 헤아린 것에 속한다. 그러니까 범부는 죽음이라 하고 뭐 외도는 끊어졌다, 뭐 소성은 조작이 없다, 무위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방편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그게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는 생각으로 헤아린 것이니까 62견의 뿌리다. 62견이라는 것은 외도의 62가지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부탁을 드리잖아. 절대 자기가 판단하지 마라, 불법에 대해서. 불법은 어떤 거냐,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 판단하면 그게 견해입니다. 견해가 되죠. 판단을 하지 마시고, 판단 없이 이게 밝아지고 분명해져야 됩니다. 판단 없이, 분별 없이, 아는 것 없이, 그래야 이게 진짜로 밝아지고 분명하게 됩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알게 되면은 그게 그 위를 탁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 진실은 오히려 보이질 않습니다. 드러나질 않아요. 자기의 판단이나 분별이나 아는 것 없이, 그게 없을 때 진짜로 이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뭐 깨달음에 대해서, 적어도 이 진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견해도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지는 순간에 그게 하늘을, 태양을 가리는 구름이 되는 거예요. 망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살아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마음은 견해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구나 하는 순간에 그게 딱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면은 머무름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말과는 그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머물 까닭이 없어요. 머물 까닭이 없고 머물 이유가 없는 거지. 항상 이렇게 살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세속에서는 항상 그 우리가 뭘 그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습관이 한번 이렇게 딱 극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도 그런 거 조심을 해야 돼. 하여튼 내가 불법에 대해서는 절대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판단이 아니고 실제 살아있는 건데 마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아요. 흐르는 물은 정해진 모양이 없습니다. 흐르는 물과 같고 타고 있는 불꽃과 같아. 타고 있는 불꽃도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살아있는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살아있어요. 바로 이거니까. 생생하게 살아있고 언제나 활동하고 있어서 고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머무를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떤 것이다 하고 어떤 결론을 내버리고 견해를 가지면은 그거는 이제 사진을 찍는 거하고 똑같아. 흐르는 물을 사진을 딱 찍어보면은 그것도 언제나 물이네. 하지만은 그건 가짜죠. 타고 있는 불꽃들 사진을 딱 찍어보면 불꽃을 찍은 거구나 하지만 그건 가짜지.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항상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또랑또랑하다 그러고 확실하다 그러고 분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고정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견해는 62가지 견해, 외도 62가지 견해라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뭐 견해는 다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견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 써놓을 수도 있고 글로 써가지고 벽에다 딱 붙여놓을 수가 있어. 마음은 없다 하고 글로 써가 딱 벽에 붙여놓고 마음은 없지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중생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견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겁니다 할 때는 여기에는 어떤 견해 아무 뭐 견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있고 뭐든지 못할 게 없고 뭐다 반응이 일어나고 이렇게 살아 있는 거지. 근데 아무 뭐라 그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알겠다 하는 거 그거는 전부 망상입니다. 알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게 없습니다. 불꽃이 활활 타고 빛을 내고 열을 내고 있는데 그뭘 알아야 됩니까? 아, 불꽃은 빛이 나는구나, 열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지금 막 빛이 나고 열이 나고 있는데 그럴 게 없어요. 그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이 죽은 마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생생하니까, 마음은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 그건 다 망상이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죠. 헛되이 거짓 이름을 세워놓고는 어찌하여 진실한 뜻이라고 여기는가? 그러니까 이제 견해가 있으면은 이름을 붙이게 되고, 그게 이제, 아, 저것이 부처님의 진짜 참된 말씀이다 하고,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엉터리가 되어버리는 거지. 부처님은 참된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 방편을 얘기했지. 참된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마음이 참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 말을 한 것은 다 사진 찍어 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죽은 거죠. 살아있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다 헛된 거짓 이름입니다. 헛되이 거짓 이름을 세워놓고는 어찌하여 진실한 뜻이라 여기는가? 오직 헤아림을 벗어난 사람이어야 취하고 버림없음에 통달하고. 헤아림. 헤아림은 분별, 판단. 이게 헤아리는 겁니다. 헤아린다 하는 말이나 분별한다 하는 말이나 판단한다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생각한다,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아주 깊이 생각해라 이런 말 하거든. 깊이 생각하고 깊이 사유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방식은 새 속에서 뭘 분별할 때 하는 방식입니다. 깨달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반대쪽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야 되고, 아무것도 헤아릴 수가 없을 때, 그때 깨달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 공부를 그런 식으로 가르친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10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그거를 생각해보고 탐구해봐라 뭐 이렇게, 그거는 이제 세속 일을 판단할 때, 우리가 세속 일은 자꾸 반복해서 보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10번, 20번, 뭐 30번, 100번 보다 보면 알게 되죠. 이게 세속 일이라. 그러니까. 그러나 이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뭘 분별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한번 그런 분별심 생각하고 헤아리고 하는 게 한번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도 할수 없이 꽉 막혀 있다가 한번 그런 그 길이 아니고 새로운 눈이 생기는 거지. 새로운 눈. 이게 통 하고 열리, 마음이 탁 열려버리는 거니까 새로운 길이 생기는 겁니다. 머리로서 아는 길이 아니고 다른 이제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여튼 통하고, 이제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지. 생각으로는 절대 분별하고 판단해서 알려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헤아림을 벗어난 사람이어야 분별하고 생각하는 거기서 분별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서 꽉 막혀 있다가 한번 다른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분별할 필요 없고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세계의 실상이 나타나야 이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분별할 필요 없이,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세계의 실상, 우리의 본질이 이렇게 탁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는 뭘 생각을 해서 아주 재치 있게, 뭐, 그거를, 파악을 얼른얼른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치 있게, 왜그 통찰한다 그러잖아요. 전체적으로 탁 파악을 해서 얼른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맞은 말을 한마디 하고, 그런 거는 이제 세속적인 겁니다. 이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지혜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이 법에 밝은 겁니다. 여기에 밝아서 세계 실상에 밝아 있는 겁니다. 세계 실상에 밝아 있는 것이지 세속적인 생활에 밝아 있는 게 아닙니다. 처세술이 아니에요. 처세술이 아닌 겁니다. 처세술은 세속적 지혜죠. 부처님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실상, 자기 이 뭐랄까 자기 존재의 실상, 이 우주의 실상, 여기에 밝은 겁니다. 여기에 통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열반이니 공이니 불이 중도니 하는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대자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삶 속에서 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세속적 지혜예요. 부처님의 반야라고 하는 지혜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헛되이 거짓 이름을 세워놓고는 어찌 진실한 뜻을 여기느냐. 오직 헤아림을 벗어난 사람이어야 취하고 버림없음에 통달하고,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이제 여기에 있으면은
뭐 안팎이 없습니다. 나라 할거 없고 세상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아무 뭐 그럴 게뭐 취하고 버리고 할게 아무것도 없죠. 취하고 버리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그렇게 뭐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옳다 그러다 할게 없고 그런 게 없죠. 여기는. 하여튼 여기에 한번 통달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자유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누려봐야 아 이게 부처님 법이구나 하고 이제 알지. 그 전에는 뭐 이제 뭐 모르죠. 취하고 버림없음에 통달하고 온의 법과 온 속에 있는 나와 밖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색깔의 모습과 하나하나의 소리의 모습이 한결같이 꿈이나 환상과 같음을 알아서 예? 온이라는 것은 우리 경험의 전체를 다섯 가지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온이라는 것은 색은 육체, 수는 느낌, 상은 생각, 행은 뭐 욕망이나 의지 같은 것. 식은 인식이에요. 의식이나 인식하다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세상을 경험할 때 다섯 가지 경험하는 형태로 다섯 가지로 분리해 놓은 것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갖다가 내 몸, 내 느낌 이런 식으로 온 가운데 나라는 게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내 몸이고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이고 이래 가지고 나라는 게그 속에 있어 가지고. 그 다섯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온 속에 있는 나와 밖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색깔의 모습 뭐 밖으로 드러나는 게색성향미 촉까지입니다 다섯 가지 예?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게 그죠 색깔 소리 냄새 맛 느낌 감촉 촉감 이게 부디 차차판에 차갑다 뭐 부드럽다 딱딱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다섯 가지고, 그걸 이제 전오식이라고 그래요. 여섯 번째는 우리 의식이에요. 속에서 나타나는 경험되는 거. 다섯, 밖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습과 하나하나의 소리, 하나하나의 색깔, 이런 모든 것들이 한결같이 꿈이나 환상과 같음을 알아서. 그러니까 이제 꿈이나 환상이라는 이제 비유를 많이 드는데, 우리가 자다가 꾸는 꿈은 깨뿌리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간이라는 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이라는 꿈은 없어지진 않아요. 영원히 지속되는 꿈인데, 근데 꿈이요. 실체가, 실상이요. 실체가 없다고, 이게.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아주, 그렇게 제대로 돼버려고, 막, 이거 막,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기에 통하기 전에는 내 삶을 치열하게 산다고. 왜냐? 이 꿈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살죠. 열심히 살고 가치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치열하게 살죠. 근데 여기 딱 들어오면은 다 꿈이에요. 말하자면 꿈처럼 뭐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지도 않고 미래를 내다보지도 않고 뭐 반성하고 뭐 후회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고 뭐 벽에다가 써붙이고 그런 거구만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뭐 더 쉽게 얘기하면은 살아있는지 지금 안 살아있는지를 모르겠어. 이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지, 뭐 죽은 사람인지를 모르겠다니까는. 그러니까 이 꿈은 영원히 계속되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이다.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뭐, 당장 이 세상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아무 아쉬운 게 없습니다.
아, 내가 좀더 저렇게 열심히 좀더할 일을 더 해야 되고, 뭐더 보람 있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 주어진 인생이 길어봐야 100년인데, 와, 그동안에 뭔가 열심히 해봐야지.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죠. 희한한 겁니다. 그냥 막, 원래 이게 실상인 겁니다. 원래 이렇게 우리는 너무 편안한 것이고, 할 일이 없으니까, 해야 될 일이 없고, 죽어야 될 가치가 없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세상에서 제일 편한 거죠. 이게 우리의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그러니까 막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막, 보람있게 살아야지 하는 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저래봤자 죽을 건데, 하고 이제. 무슨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가 하고 이제 어리석은 거죠. 예. 세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니까 내 이름을 남겨야지. 그게 중생의 어리석은 욕망인 겁니다. 그게. 그 남기면 뭐 합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뭐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뭐 하든 안 하든 막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런 욕구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 이게 정말로 살아 있는지 지금 죽어 있는지 이게 꿈인지 맨날에 그 장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 장자가 꿈에 나비가 돼가지고 꽃밭을 날아다녔는데 장자가 깨가지고 아이고. 이게 지금 나비가 장자 꿈을 꾸는 건지, 뭐 장자가 나비를 꾼지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이게 꿈인지, 살아있는 건지,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 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 그냥 아무 뭐가 없어요. 아무런 인생이다, 삶이다, 뭐,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아직 이런 열반에 대열반에 도달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는 게 있고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보람 있게 살아야지. 이런 게 있습니다. 당연히. 그 대열반에 아직 도달을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대열반, 대란 것은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반열반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뭐가? 바로 그런 것들.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한결같이 꿈이나 환상과 같음을 알아서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뭐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그런 뭐, 그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열반이라는 견해도 만들 이게 대열반이라는 것도 역시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방편으로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이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항상하다느니 무상하다느니 하는 양쪽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끊어져서 하는 것은 시간이 끊어져서 사라진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하는 말은 그걸 우리가 억지로 과거가 어디 있고 현재가 어디 있고 미래가 어디 있느냐 지금 눈앞에 이 순간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뭐 그런 과거다 그러면 이 순간 바로 눈앞에 현재가 있다라고 집착을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 되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분별이고 머무는 것이고 집착인 겁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할때 이제 뭐 그런 방편을 쓸 수는 있어요. 과거가 어디 있느냐, 미래가 어디 있느냐, 현재가 어디에 뭐 머물러 있느냐, 당장 지금 눈앞에 이것밖에 없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방편이에요. 이런 견해를 가지고 항상 내가 눈앞에 머물러 있어야지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분별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라고 하는 말도 방편으로는 할수 있지만 그것도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지금 현재 여기 이런 말 하거든. 망상입니다. 방편으로는 그런 말할 수 있어요. 왜 그걸 하나 손가락으로서 그런 말 듣고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라는 생각에서 쑥 벗어나서고 막 일이 없어 분별이 사라져 버리면 되니까 아무 분별이 없는데 지금 현재 여기 이런 말은 어떻게 합니까?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열반이라는 견해도 만들지 않으며 항상하다느니 무상하다느니 하는 양쪽 그런 생각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분별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이 끊어졌다는 것은 그게 뭐 전혀 뭐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생각이 없고 그런 말하자면 그게 끄달림이 없는 거죠. 그런 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과거 현재 미래를 또 분별하면서 살죠. 그래서 저는 달력도 보고 시계도 보고 하면서 뭐 10분 전이다 하고 뭐 얼마든지 얘기하고 뭐 어제 어떻고 내일이 어떻고 오늘이 어떻고 얼마든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온갖 분별을 하면서 사는데도 내 아무것도 없어. 아무 분별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런 그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끊어져서 시간이 끊어지고 분별이 사라졌다 하는 것은 아무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까지 살던 그대로 살아. 모든 걸 분별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면서 사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여튼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죠. 늘 온갖 경계에 응하여 육근이 작용하면서도 작용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육근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막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의식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섯 가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걸 다 해. 항상 늘 살듯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늘 살듯이 사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 말입니다, 이게. 늘 온갖 경계에 응하여 육근이 작용하면서도 작용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는 않으며 모든 법을 분별하면서도 분별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분별하는데 분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모든 걸 분별하면서 사는데 아무 분별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여기에 통해 봐야 통해면 먼저 이건 뭐 저절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게 하여튼 이겁니다 이런 걸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아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그 라디오 다이얼을 맞추듯이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다이얼을 돌리면은 그때부터는 이 가짜입니다. 그때부터는 가짜예요. 이 불의 중도의 다이얼은 자동이에요. 차대 보면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쫙 맞춰지잖아, 지가. 그런 식으로 자동이라고, 자동. 내가 손으로 돌려서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저절로 항상 공부는 저절로 돼야 됩니다. 저절로 돼야지 저희가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그렇게 맞추어 간다. 퍼즐 맞추듯이 뭐 이렇게 라디오 채널 맞추듯이 예? 다이아를 맞추듯이 그렇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전부 망상이에요. 그거 가짜입니다. 저절로 되면 저절로. 저절로 일이 없어지고 저절로 통밑이 빠져버리고 저절로 막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고 막 저절로 항상 눈앞에 드러나 있고 모든 게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행하는 것은 손을 댄다라는 뜻이거든요.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끌고 부스럼이라. 가만 놔두면 저절로 아물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되는데 자꾸 손을 대면 이게 안 나서 상처가 나질 않아요. 저절로 돼야 됩니다.
모든 법을 분별하면서도 분별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분별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급화가 바다 밑바닥까지 태우고, 이 급화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제 하는 말인데, 불교는 이 우주가 생겨났다가 유지됐다가 사라졌다가 없다가 다시 생겨나고 이런 이제 성주개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걸 성이라 그러고, 유지되는 걸 주라 그러고, 무너질 때를 이제 사라질 때를 괴라 그러고, 공연 우주가 텅 비고 아무것도 없을 때를 공이라 그럽니다. 이 급화라는 것은 이 우주가 무너질 때 온 우주가 불에다 타가지고 사라진다 해서 이제 그걸 급화라고 그래요. 급화. 우주의 종말에 일어나는 화재.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급화가 바다 밑바닥까지 불태웠는데, 이 말은 뭐예요? 우주가 막 다 파괴돼가지고 사라지더라도, 이 말이에요. 바람이 휘몰아쳐 산이 서로 부딪히, 이것도 급풍이라고 그럽니다. 급풍. 그러니까 지수화풍 해가지고 이제 급풍,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다 이렇게 날려가고, 급수라고 그래가지고 물에 다 잠기고,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우주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불에 다 타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급화가 바다 밑바닥까지 태우고 바람이 휘몰아쳐가지고 산이 서로 부딪힌다. 산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막 다 부딪혀서 다 깨져가지고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 우주가 끝이 나더라도 참되고 변함없는 것은 정멸의 즐거움이다. 정멸이 열반의 즐거움이다. 참되고 변함없는 것은 열반의 즐거움이니 열반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러니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삶과 죽음이고 막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동안에 내 삶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막 보람있게 살아야지, 이게 이제 중생입니다. 그게 요즘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중생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보면은 막 매일매일 나오죠. 아, 뭐 어떤 사람은 뭐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보람있게 뭐 저쩌고 이런 기사들이 매일매일 나옵니다. 그 학교 교과서에서도 그런 걸 가르치고. 중생이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진실로 세계의 실상을 보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내는 게 없고 바라는 게 없어요.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세계 실상을 아직 못 보니까 이제 그런 어리석은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급화가 바다 밑바닥까지 태우고 바람이 휘몰아쳐 산이 서로 부딪혀서 깨져서 막 사라지더라도 참되고 변함없는 것은 정멸의 즐거움이다. 정멸의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이 열반의 즐거움은 아무 할 일이 없고 바라는 게 없고 한 이것의 즐거움은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예. 뭔가 열심히 살아야지 뭐 할 일이 많아 하는 그것도 뭐 나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취에 대한 즐거움이죠. 열심히 살면은 그 뭐 또 성취하는 바도 있고 성취한 즐거움이 있죠. 그것도 나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의 실상을 보고서 이 열반의 즐거움, 이거하고는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이루는 것은 그때뿐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죠. 이 열반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의 타고난 본질입니다. 본질.
이 삶의 본질이고,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이 본질입니다. 이게. 태어날 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옛날 신화에서 얘기하듯이 어떤 무슨 신이 말이지, 우리를 창조해서 만들어 주면서 열심히 살아라, 보람있게 살아서 뭘 많이 성취해라, 그렇게 부탁하고, 기독교 혹시 성서에 아담과 이브 만들 때 하느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럼 그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으로는 아담과 이브 만들어 놓고 네 사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사과 하나만 먹지 말고 다른 거는 말을 안 했어요. 뭐 하지 마라 하라 말을 안 했. 저 기억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별로. 그 사과가 뭡니까? 선악과거든요.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그 사과만 먹지 마. 안 그러면은 너는 영원히 에덴 동산을 살수 있어. 그랬는데 그거 먹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영원히 괴롭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중생들이 좋은 걸 보람있게 살아야 돼. 그 좋은 거 추구하는 거거든.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당하는 괴로움이에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해도 그렇게 딱돼 있어, 그게 가르침이. 모르는 거지, 우리는 뭐. 그러니까 실상을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세계 실상을 보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 열반의 즐거움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게 이게 열반의 즐거움이에요.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뭐 바라는 것도 없고 참되고 변함없는 것은 정멸의 즐거움이니 열반의 모습은 이와 같다. 내가 이제 억지로 말하여 그대가 삿된 견해를 버리도록 만드니 삿된 견해가 뭐냐? 자꾸 뭐가 좋다, 뭐 나쁘다, 옳다, 그러다 하는 게 이게 다 삿된 견해단 말이야. 그대가 말을 따라서 이해하지만 않고 진실로 깨닫는다면은 조금은 알아챌 수 있니도 이런 사실이 있는 줄을 알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도선사가 개송을 듣고서 크게 깨닫고는 뛸듯이 기뻐하며 절을 하고 물러갔다. 이 세계의 실상에 통해야. 그러면은 이제 뭐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오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그것도 몰라.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예. 하여튼 뭐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 할 말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뭐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예요.